가재는? 가재는? 핑계 없는? 핑계 없는이요? 네. 종로에서 뺨 맞고? 왜? 못된 송아지? 못된 송아지요? 어. 야, 너 너무 멍청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대한 외계인 파비앙입니다. 힙한 Z 세대라면 모를 수가 없죠. 성수동에 왔습니다. 여기 뭐 보시다시피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고 커플들이 많고 천국 같네요. 네. 과연 Z 세대들의 문해력 힙한지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MZ세대에다가 MBTI가 있는 사람. 갑자기 인터뷰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없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실래요? 네? 5분 인터뷰하실래요? 인터뷰요? 네, 5분이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동에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뭐 이런 쇼룸 같은 거 구경하고 카페 들고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저희가 오늘 그 문해력 관련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젊다고 하면 젊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만약에 애인이 줄임말이나 신조어 같은 거만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들어보고 만약 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거면은 어? 그게 뭐야?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웃기려고 쓰는 거면 같이 웃는데 좀 진지하게 그거를 막 그러면 좀 별로다. 그리고 잘생기면 일단 봐준다. 일단 저희가 짧은 퀴즈가 있는데 일단 두 분이시니까 같이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닌 밤 중에 아 저는 이게 외국인이라서 사실 우리는 한국말 학교에서 배우니까 이거는 그래도 꽤 쉬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궁이 많으면 내가 산으로 간다? 등잔 밑이 어둡다. 네. 가재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가재는 어느 편일까요?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이게 힌트가 안 될까? 가재는 누구 편이에요? 아, 개 편이에요. 아, 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시죠. 와. 짧게 자기소개. 아, 저요? 네. 저는 대학생이에요. 세 분 다 대학생? 네. 놀러 오신 거죠? 네. 이 친구가 1년에 한 번 한국 들어와가지고 아, 유학생이어가지고 네. 아, 어디? 헝가리에 있어요. 헝가리요? 오, 신기하네요. 부다페스트? 아, 데브레첸이라고. 아, 네. 데브레첸. 축구 때문에 알아요. 아, 진짜요? 네. 아세요? 저희가 오늘 그 문해력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요즘 MZ세대 문해력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맞춤법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단어 같은 것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성 친구가 이제 맞춤법을 틀리면 혹시 매력에 약간 좀 반감이 되나요? 네, 과하면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어요? 한번 틀리는 건 오타인가 싶을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해준 거를 또 틀리면 진짜 정 떨어질 것 같아요. 어, 그 정도.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왜 안 돼인데 이게 세 개 자주 틀리잖아요. 보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를 제일 싫어하는 편이에요. 최악의 단어 같아요. 오. 자, 그러면 퀴즈 해보도록 할 건데 1단계는 속담이에요. 이 세 분이시니까 이렇게 한 명씩 갈까요? 아니요. 같이 할까요? 네. 아, 자, 쉬운 거부터 갈게요. 가뭄에 콩 나듯이. 핑계 없는? 핑계 없는이요? 네. 핑계 없는 변명 없던가? 핑계가 변명 아니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진짜 처음 듣는 거. 오, 진짜로? 일단 그거 봐주고 가재는? 가재는? 개편. 오, 종로에서 뺨 맞고? 왜? 어? 속담 맞아요? 네네. 종로에 가서 뺨 맞았는데 한강 가서 뭐 할까? 한강 가서 울어. 눈 흘긴다. 눈 흘긴다? 너무 다른데요? 오, 신기하네. 꽝 먹고? 알 먹고. 못된 송아지? 못된 송아지요? 어. 야, 너 너무 멍청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성수동에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저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 그 친구들 어디 있어요? 아, 친구 한 명은 저기 있고 갔어요? 한 명은 카페 안에 있어요. 아, 한 명은 카페 안에 있구나. 네. 그 혹시 학생이에요? 아니요, 저는 학생은 아니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문해력이 네. 혹시 어느 정도 능력치? 상, 중, 하? 그래도
책을 좀 열심히 읽는 편이라 중은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중 정도. 책을 많이 읽으세요? 네, 책 좋아해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저는 소설이나 시집 좋아해요. 우리 인터뷰 되게 잘 맞네. 그 요즘 뭐 MZ세대의 문해력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아, 맞아요. 저도 그런 기사 되게 많이 봤어요. MZ가 조금 있으면 또 부모님이 될 건데 그런 가정통신문 같은 걸 너무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조금만 길어도 그 글 읽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들이 메뉴판을 제대로 안 보세요. 메뉴판에 다 적혀 있는데 저한테 바로 대뜸 들어와서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메뉴판에 없으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메뉴판을 그런가요? 읽기가 귀찮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걱정이다. 그 카페에서 일하시니까 혹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지 않고 아 주세요라고 하시는 손님들 있어요? 너무 많아요. 아 진짜? 그냥 대뜸 들어오셔서 아 주세요. 젊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신기하네요. 네. 굉장히 해박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니까 제가 봤을 때 금방 구실 것 같아요. 일단 1단계는 속담 이어 말하기입니다. 쉬운 거부터 갈게요. 등잔 밑이 어둡다. 가재는 개편. 오 바로 하네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병 주고 약 주고 고래 사움에 새우등 터진다. 와 이거는 그냥 뭐 완벽. 진짜 오늘 틈틀어서 인터뷰해본 사람 중에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못 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 중에? 아니, 너무 다 기본적인 못 하신 건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욕합니다. 아, 2단계를 할 건데 어떡하지? 근데 만약에 네. 푸시게 되면 네. 선물 드리는데 커피카드예요. 아, 원래 바리스타들은 남타커를 제일 좋아해요. 자, 이거 하나 뽑으시고 네, 푸시면 됩니다. 자,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이거는 너무 쉽게 풀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은 너무 열심히 뛰어서 옷에 땀이 아, 나 잘 모르겠는데? 큰일 났다. 진짜요? 근데 그냥 2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1번에 옷에 땀이 배다. 지금 아닐까봐 얼굴이 살짝 빨개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헷갈리는데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걸로 하겠습니다. 둘 다 둘 다 배다? 네. 어이 어떻게 나 선물 받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이로 하셨는데 아 틀렸습니다. 그냥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을 그런 한 번에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네 명예 회복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네 커피야 뭐 제가 뭐 내려먹으면 되는 거고 명예 회복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활용해서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 제 동생과 제 나이 터울은 9살입니다. 오 정답 완벽했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학생이에요? 네. 아 오늘 그 문해력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문해력 들어보신 적 있죠? 들키면 안 되는데 문해력 안 좋은 거 문해력 능력치가 중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퀴즈를 하니까 틀릴 수도 있고 아 약간 좀 그거 먼저 깔고 가는 거 그러면 저희가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퀴즈는 속담이에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있어요. 쉽게 갈게요. 자 냉수 먹고 탈난다? 탈날 수 있어요. 하지만 탈나는 거 아니고 힌트? 있으신다? 오 맞아요. 맞아요? 네. 무슨 뜻이냐면 허세 냉수만 마셨는데 고기 먹는 척하고 구관이? 명관이다. 오 좋다. 가뭄에? 콩나듯 밑져야? 본전이다. 가재는? 가재는? 무슨 편? 아 개편! 맞아. 개편. 통과. 자, 2단계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 이제 종이 하나 뽑으시고 현재 오후 8시일 경우 몇 시간 뒤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수학까지 갔는데 13시간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짧은 설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요즘 뭐 신조 뭐 줄임말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특히 뭐 MZ 세대들이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게 세대 간의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물론 당연히 그 나이대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세대 간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안 쓰시는 편인가 봐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기도 해요. 잘 모르기도 해요? 아, 저희가 짧은 퀴즈를 준비했는데 이어서 말하기거든요. 제가 시작하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밑져야 운전이다. 울며 자자먹기.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수박 허탈기. 일단 1단계는 통화 하셨습니다. 2단계는 이제 그 중에 하나 걸리셔야 되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하루, 일일, 사흘. 사흘, 네. 여긴 아는데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이거 뭘까요? 뒤에 거 보면 좀 힌트가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세 글자일 것 같기는 한데. 두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네네. 뭐 일곱에 오. 관련된 거니까. 이래? 오! 이래일 수도 있겠는데? 정답! 오! 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MZ세대들이 자주 가는 정서를 다 가봤습니다. 때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만나봤는데, 제가 봤을 때 중상 정도 평균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언제가 쓰면 되는지, 언제 쓰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이제 그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이제 신조어, 줄임말들을 배웠는데, 한국말 아직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저도 적절할 때만 쓰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언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까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문화 알려면 일단 겸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저보다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진심은 제가 조금 더 잘하죠.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어딘가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 책 많이 읽으세요.